안녕하세요. 부다방 TV 김인만입니다. 자, 이번에는 레고랜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레고랜드 관련해서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아니, 그래서 레고랜드가 뭐 어떻게 했다는 거야? 뭐 금융시장이 불안하다는데 부동산은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해주시는데요. 오늘 레고랜드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하고 상관없어 보였던 레고랜드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레고랜드가 왜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졌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자, 레고랜드 좀 거슬러 올라가죠. 2013년이었나요? 예를 들어서 저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사업자입니다. 레고랜드 사업은 이제 하려고 합니다. 강원도에. 제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야 되죠? 돈 좀 줘, 레고랜드 하게. 금융권에서 뭐라 그럽니까? 넌 누군데? 너 어떻게 알고 빌려주냐? 그러니까 제가 뭐 합니까? 우리가 절대 하지 말라는 거 있죠? 빚보증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제가 강원도로 찾아갑니다. 돈 좀 빌려주세요. 네. 강원도가 돈이 없으니까 지급보증, 보증 좀 해주세요. 응? 왜? 강원도에 레고랜드가 생기면 고용, 창출 효과도 있고, 뭐, 지역발전도 하고, 관광객도 들어오니까 소비도 늘어나고 좋습니다. 솔깃 하죠. 서울, 경기도, 뭐,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를 많이 하니까 뭐, 그렇진 않은데, 강원도나 이런 지방 같은 경우는 투자해준다는데 귀가 솔깃 하죠. 그래서 이전 지사가 도장을 쾅 찍습니다. 와, 이게 웬 떡이냐. 그리고 이제 포퓰리즘 표심에도 도움이 되니까 도장 얼른 찍어주죠. 강원도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좋은 마음에 찍어줬을 겁니다. 탁 찍어주고 나니까 이제 장사가 안 되죠. 레고랜드가 되겠냐고요. 글로벌적으로 레고가 뭐 에버랜드나 디즈니랜드도 아니고요. 그렇게 잘 되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 되죠. 안 되다 보니까 디폴트. 나는 몰라. 배째. 그러면 2천억 이상 빌려준 금융권에서는 강원도한테 네가 보증했으니까 돈 좀 내라. 네가 책임져야지 임마. 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강원도는. Why not? 왜? 우리 돈 없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금융권에서 어떻게 됩니까? 요즘은 경제도 어렵고요. 뭐 부동산 침체도 되고 여러 가지가 막 금리도 올라가고 유동성이 이제 회수되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믿었던, 딴 것도 아니고 공공, 강원도 공공이잖아요. 공공이 지급보증했던 사업까지도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요. 금융회사들도 이제 PF 대출을 많이 일으켜줬는데,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가 우리 돈 회수 못하고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라고 되는 거고요. 회사들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자금 조달하는 방법은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 CP라고 해서 기업형 어음을 발행하는 방법, 그 회사채,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 회사채가 뭐냐면 제가 돈을 마련하는데 5% 해줄게. 그러니까 100만 원 주면 내가 1년 후에 105만 원 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 같은 경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몇 년 전도 아니죠. 한 뭐 최근만 하더라도 한 3% 금리만 주면 쉽게 돈을 유통을 해 받았는데, 들어왔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5% 줄게, 6% 줄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 둔촌주공 또 이제 그 C공사들, 롯데건설, 현대, HDC, 뭐 대우 이런 데서 자기 돈으로 짓는 거 아니잖아요. PF 대출을 일으켜서 하는데 12%로 최근에 받았다고 합니다. 다시. 12%면 굉장히 높잖아요. 사업성이 안 나오죠. 회사들은 높은 돈이 없으니까 높은 금리를 주고 해야 되지만 수익성은 더 나빠지고요. 최근에는 그것도 잘 안 됩니다. 건설 회사들은. 왜? 미분양도 늘어나고 분위기 안 좋으니까 분양률도 떨어지고 사업이 안 될 것 뻔한데 누가 PF 대출을 쉽게 해주겠습니까? 때릴 돈이, 뭐 사업 망할 게 뻔히 보이는데 대출을 안 해주죠. 견실한 건설회사들도 자금난에 허덕이게 되고 문제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정부에서 긴급으로 뭐 50조 원 플러스 알파를 해서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는데 아직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요. 금융시장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줄까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제 우리가 건설회사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돈이 없어. 돈 빌리기가 쉽지 않아. 자금난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저질러 놓은데 분양을 했거나 막 그런 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가야지. 뭐 못 먹어도 가야 되는데, 땅을 사서 이제 사업을 하려고 뭐 인허가를 받았든지 대출을 일으켜서 하려고 하는데 안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땅을 팔든지 사업 포기, 지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포기, 뭐 이렇게 되든지, 땅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땅을 안 사게 되고요. 건설회사들은 땅 가지고 있던 땅, 사업 안 한 땅들은 팔려고 하죠. 이제 확실한 거, 선택과 집중, 잘 되는, 분양이 잘 되는 사업장만 하고 안 되는 거는 포기. 최근에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 부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는 공급이 감소할 수 있겠다. 왜? 당연하죠.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거를 무리하게 사업하다가 부도날 수도 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자, 안 된다. 그래서 공급이 줄어든다. 두 번째 문제는요.
50조가 풀리죠. 최근에 물가 잡겠다고 금리 막 올려가지고 유동성 회수하고 있는데 한쪽에는 50조를 또 풀겠다. 저는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금리 빨리 올리고요. 물가 빨리 잡고요. 다시 경기 회복을 위해서 금리 좀 내려주고 이게 빨리 진행이 돼야만 어려운 사람, 우리도 배가 고파도 좀 버티고 힘들어도 버틸 수가 있는데 이게 지지부진, 뭐 금리가 뭐 천천히 올린다? 서서히? 아니, 차 올리면 빨리 올렸다 빨리 내려야 되는데 천천히 가면 이 고통이 6개월? 1년? 2년 이렇게 가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집주인도 힘들고요. 세입자도 힘들고요. 전세대출 받은 세입자도 힘들고 기업들도 힘들고 연쇄 도미노 현상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징조는 아니다. 이게 연쇄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우려스럽고요. 최근에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도 하락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우리는 리스크 관리를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고요. 허리끈 단단히 졸라매고 금리도 지금보다 한 1%포인트 이상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023년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가 올라갈 수 있겠다 정도를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전에 멈추고 떨어지면 땡큐고요. 또 그렇게 더 금리가 멈추더라도 또 더 빨리 안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우리가 대출 이자를 더 내면서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마음의 준비는 해야겠다. 설사 위기가 더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지 간 리스크 관리 잘 해야 되고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좀 합심해서 좀 잘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제 집값이 떨어질 때마다 이제 규제가 더 풀리겠죠. 그래서 규제는 앞으로 더 많이 풀릴 거고요. 양도세, 뭐 중과세 한시적 배제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고 여러 가지 규제들이 이제 하나씩 더 풀려 나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